자, 이번에는요. 북한의 생필품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냉장고 이야기. 야, 냉장고 대신? 자, 북에도 분명히 냉장고가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전기가 고르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냉장고에 넣을 수도 없고, 냉동 잘못하면 오히려 더 빨리 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골에 가면은 이제 김치 담을 때, 땅 파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맞아, 맞아. 그것도 네, 땅. 그거는 겨울철에 많이 겪죠. 그렇나요? 북한은 기온이 낮아요. 네. 우리보다 낮아서, 그렇죠. 땅만 파도 기온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고. 불 이용해서. 또 하나는 소금. 소금을 이용해서 조금 덜 상하게 하는 거예요. 물도 차가울 것 같아요. 뭐가 차니까 물에다가 그냥 담가 놓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북한 아, 물 차갑죠? 어. 밤에 나가서 물 한 모금 먹으면 이가 시려, 막. 어. 그러니까 우물에다가 담가 놓는다. 아. 북한의 냉장고는 우물. 과연? 네. 북한의 냉장고. 뭘까요? 뭐, 소다? 어? 이건 진짜 이해 안 된다. 소다? 저 기계가 아닌가요? 아니, 기계 아닌데? 북한에서는 냉장고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사람도 전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름 같은데 날씨가 조금만 더워져도 이제 음식이 다 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다를 많이 사용했는데 소다에는 이제 그 음식물의 그 부패를 방지하는 그 중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 소다를 갖다가 그 상한 음식이나 이런 거에 많이 해서 먹었는데 특히나 이제 밥 같은 게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소다를 넣어서 죽이나 빵을 해서 먹었었어요. 그래서 소다 굉장히 북한에서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밥이 쉬면 버리지 않아요. 어. 지금도 제가 여기 와서 밥이 남으면 그 쌀이 아까워서 소다를 넣고 그다음에 그 마른 가루를 생가루를 넣어서 반죽해서 소금 조금 그다음에 설탕을 넣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찌거든요. 한 15분 찌면 빵이 빵빵 불어올라요. 그리고 안에 밥알은 살아있어도 쉰내도 안 나요. 희한하다.